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자세 피드백을 하려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 구독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셔서 자세를 피드백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연을 읽어보자면 일단 3대 200이 되는 아주 평범한 여대생이라고 합니다. 3대 200인 사람이 평범한 여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여대생이라고 하고요. 운동을 시작한 지는 오래 안된것 같아요. 9월 14일, 2020년 9월 14일에 운동을 제대로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하셨고요. 이제 레그는 사용할 줄 몰랐고, 뭐 캐틀벨이나 머신 등을 사용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3대 운동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제 영상을 우연하게 접하게 되면서 3대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서 한번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에 찍은 영상이고요. 삼각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소 각도가 민망한 각도이긴 한데, 영상은 영상이니까 자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발로 스쿼트 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접지도 잘 하고 계시고, 허리가 살짝 과신전되어 있긴 한데, 이 각도에서는 사실은 딱히 지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각도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쿼트 70kg 영상입니다. 지금 이 여성분께서 체중이 딱 봐도 70kg가 안 되는데 힘이 굉장히 세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60kg였는데 굉장히 가볍게 드시는 것 같았고, 지금 보시면 맨발로 스쿼트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일단은 가동성도 역시 좋으시고, 딱히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굳이 뽑자면, 보시면, 자, 여기 이 각도에서 각도가 이렇게 살짝 변하죠? 이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코어에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허리에 힘을 쓰려고 허리에 조금 더 긴장감이 빡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스쿼트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허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벨트를 착용하시던지 아니면 코어에 단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코어 중에서도 앞쪽 부분, 복근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많이 단련해 주셔야 되고, 자, 데드리프트를 보면, 일단은 뭐 바로 보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계시죠. 운동화는 데드리프트 할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매트리스 위에서 마치 데드리프트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운동화는 벗으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믹스 그립 쓰고 계시고, 지금 무게가 한 70kg 되는 것 같죠? 일단은 뭐 딱히 지적할 만한 게 없는데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적을 할걸 찾자면, 첫 번째 자세를 보시면, 첫 번째 자세에서는 엉덩이 포지션이 이쯤에 있어요. 지금 여기쯤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드리프트를 시작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엉덩이 포지션이, 나중에 이거 끝으로 돌려볼게요. 끝에는 여기 있어요, 위에. 그쵸? 엉덩이 포지션이 여기, 여기. 다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데드리프트를 일정하게 못하고 있다라고 일정하게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항상 할때 일정하게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이렇게 보시면 광배근을 수축시키려고 뒤로 탁 잡아당기는 모습도 굉장히 좋고, 조금 운동을 어느 정도 어디선가 배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 무릎이 굉장히 늦게 펴져요. 그래서 무릎이 더 빨리 펴지고 엉덩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무릎이 거의 안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나중에 고중량으로 올라가다 보면 허벅지에 데드리프트 바벨이 끌려요. 그 끌리는 이유가 무릎을 먼저 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릎이 안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벨이 몸에서 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파울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그리고, 네. 그래서 무릎을 먼저 펴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펴는 거를 한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바벨이 몸에 끌려서 오죠. 그렇죠? 이 뭔가 다리로 이렇게 끌어오죠. 이건 좋지 못한 동작입니다. 엉덩이가 탁 들어가면서 치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안 나오고,
이렇게 끌려서 오는 거는 무릎이 안 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먼저 피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벤치프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벤치프레스가 가장 약점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벤치프레스를 좀 하기 힘들어 하죠. 아무래도 상체 근육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한번 벤치프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벨을 언렉도 잘 하시네요. 언렉 하는 법도 배우셨고, 내렸다가 대각선으로 바벨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내렸다가 바벨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보조자분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올라오고 있어요. 뭐 딱히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잘하고 있는 벤치프레스입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보자면, 이렇게 언렉 하는 것부터 다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서 바벨을 잘 떠오시죠. 근데 떠온 상태에서 여기서 문제가, 여기 떠온 상태에서 여기서 후인을 한번 시켜줘야 돼요. 조금 더 바벨의 무게로 등 뒤로 조금 더 바벨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깨의 선이 조금 딱 봐도 조금 앞에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하기가 쉬워요. 조금 더 뒤로 당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강도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바벨을 굉장히 잘 내리세요. 이렇게 딱 내렸을 때 보면, 딱 수직이죠. 딱 수직이고 올라가는 걸 보면 딱 대각선으로 다시 올라가죠. 이분은 역시 제 구독자여서 그런지 굉장히 벤치프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60kg인가? 그 60kg 엄청 잘 하시는 건데, 지금 벤치프레스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네, 벤치프레스를 정말 잘하고 계신데, 이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벤치 자체가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다리를 뭔가 팽팽하게 밀고 있어야 되는데, 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떨어져서 허리만 이렇게 아치를 만들려고, 뭔가 허리만 긴장해 있다. 허리는 사실 평평하게 있어야 되고 다리로 이 등 상부를 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좀 안 보인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벤치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벤치프레스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진고구마님의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자세 피드백을 주고받으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구독자 PT 모집 한다고 제가 썼던 파워블리스 메일 있죠? 그 메일에다가 자세를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영상을 보내주실 때 영상 제목을 조금 뭐 데드리프트면 데드리프트, 그리고 뭐 날짜면 날짜, 무게면 무게, 이런 것들을 영상 제목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피드백을 드리는 데 편하고,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정면, 그 다음에 측면, 그리고 대각선면, 그리고 대각선 뒷면에서 좀 다양한 각도로 찍어주시면 찍어줄수록 제가 피드백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파워블리스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독자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는 보내주지 마시고 적당히 보내주시고, 제가 다 해드릴 순 없어요. 다 해드릴 순 없으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분은 제가 한번 피드백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뽑아서 할 테니까, 제가 만약에 피드백을 안 드리더라도 나는 그냥 자세가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문제가 있으신 분들만 제가 할 테니까 파워블리스로 보내주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진구구마님, 여대생 구독자 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같이 한번 피드백을 해봤는데, 올해 상반기 목표가 250인데 블리스님 피드백 받고 안전하게 목표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50이 될 때까지 안전하고 무겁게 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